라무다가 0이면 어떻게 돼? 그냥 1인가? 이렇게 되지? 네. 라무다 0이면 아 이게 지금 K라고 넘어가요. 라무다가 되나? K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라무다니까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라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K가 다시 쓰면 예. 아, 루트 이렇게 되는데 라무다가 0이면 둘 다 이렇게 이렇게 돼서 1, 1 되잖아 그죠? 그러면 해는 어떻게 된다? V의 해는 그냥 A만 돼요? 더하기 B예요? 아닐 텐데 예? 우리 그 2차 미분 방정식 풀 때 이게 어느 경우야? 중근일 경우잖아요. 중근일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해 형태가? 아. X 하나 더 붙죠? 네. 기억나요? 네. 이건 내가 유도하는 건 안 했어요. 네, 자기가 돈 벗어나서. 그래서 그랬잖아. 중근일 때는 원래 거 하고 원래 거에 X 하나 더 붙는 거. 이거는 U에 관한 함수가 U 하나 더 붙어서. 오케이? 네? 돼요? 네. 이거는 이게 이렇게 봐도 돼요. 원래 거에서 보면 저기에서 이제 라무다가 0이면 VUUU는 0이잖아요. 네. 두 번 미분해서 원래 있는데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놈 뭐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면 1차 이하 함수면 두 번 미분해서 0 되잖아요. 다항 함수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 1차 함수 이게 1차 함수일 수도 있고 상수 함수일 수도 있고 왜냐면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함수는 1차 함수나 상수 함수 2차 함수부터는 안 되죠? 숫자가 남으니까 그리고 다른 함수가 안 되죠? 지수, 로그, 삼각 뭐 다 안 되지? 예, 그죠? 우리가 아는 함수 중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심플하지? 예. 굳이 이제 설명을 하자면 VUU U가 0 되는 놈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놈은 1차 함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게 라무다가 0일 때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이게 저걸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는 뭘로 따진다? 이제 AB를 구해보면 되죠 그래서 VU U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얘는 뭐가 되지? B지? 네. 얘들아 지금 1차 방정식 미분하는 거야 지금 문자가 막 혼동된다고 해서 지금 내용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문자가 전혀 새로운 낯선 문자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게 내용이 어려운 건 전혀 없다고 1차 함수 미분 네, 그죠? 다음 함수 그래서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저기 이제 초기 조건 0 집어넣었을 때 그리고 1 집어넣었을 때도 0 뭐 U에 관한 그게 없으니까 다 0이지 그러니까 B가 0이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뭐야 따라서 VU는 A 쉽게 얘기해서 상수함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B는 무조건 0 돼야 되니까 그러면 A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해가 될 수 있는 거야 라무다가 0일 때는 VU는 상수함수가 돼요 상수함수 돼도 상관없나? 지장 없죠. 왜냐면 0만 아니면 되잖아. 왜냐면 초기에 있었던 거 세팅할 때 요건데 VU가 이게 숫자라는 거지 한마디로. 오케이? 예. 네. 그죠? 상수함수. 이거 다 구한 건 아니에요. 예. 네, 그죠? 어쨌든 얘는 일단 라무다가 0일 때 VU는 상수함수로 가능. 얘는 일단